안녕하세요. 김동호입니다. 오늘이 구정이네요. 우리 구정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명절이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5인 이상 가급적 모이지 말라. 가급적이 아니죠. 그래서 뭐 다른 건 못해도 정부 하는 일 조금 돕자 해서 아이들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저희 부부만 있고 그냥 영상으로 세배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명절이라고 뭐 다를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. 생일도 그냥 넘어가고 명절도 잘 모르고 기념일도 잘못 챙기고 그러는 일이 그 삶을 좀 무겁게 하고 재미없게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명절은 명절답게 생일은 그래도 작게라도 케이크 하나라도 놓고 축하하고 해피버스데이 하고 명절날은 또 명절날답게 기념일은 기념일답게 그렇게 하는 일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 오늘 방송은 안 하고 아무 옷이나 입고 찍을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한복 챙겨서 입었습니다. 괜찮죠? 성경은 이게 또 성경 얘기한다.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. 범사에 감사하라. 범사라는 말이 평범한 일,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하는 거잖아요. 또 작은 일에 충성하라. 우리는 큰 일, 뭐 로또나 맞아야 감사할 수 있고요. 그렇죠? 또뭐큰 일이 있을 때 충성하기 쉬운데 성경은 범사와 작은 일을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지혜로운 말씀이더라고요. 그래야 사는 게 기쁘겠구나. 그래야 항상 기뻐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제 막내네 그 옷가게를 좀 갔어요. 막내가 주중에는 혼자 서울에 있거든요. 아이들과 우리 며느리는 지금 제주 살이하느라고 가 있고, 우리 막내 아들은 이제 주중에 장사하느라고 서울에 와 있는데, 그동안은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,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가 따로 나가 살라고 아버지 잘못하면 전염된다고. 그래서 지금 나가 삽니다. 그래서 아이가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, 뭐 집에 있는 떡이랑 뭐 과일 조금 챙겨서 아내하고 우리 옷가게 혼자 나가 있는 막내네 가게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옷도 한 가지 사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돌아오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받는 걸 보니까 아이들한테서 막내는 다녀왔으니까 큰아이 둘째 아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 왔냐? 그랬더니 둘째한테서 전화 왔다고. 왜 전화했대?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냥 전화했어.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 아들들이 그냥 전화를 잘해요.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또뭐 생일 챙기느라고 명절 챙기느라고 전화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아무 일 없는데. 왜 전화했니? 그냥 했어요. 이럴 때참 좋더라고요. 그냥 그냥이라는 말이 좋잖아요. 범사, 작은 일, 그냥. 이런 일들이 뜻밖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더라고요.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, 지금 시대가 다 우울하고 힘들고 무겁잖아요. 그런 코로나에 짓눌리지 말고, 삶의 무거움에 짓눌리지 말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
장난치고 또 챙기고 예, 뭐 가능한 한 아무거나 해먹지 말고 맛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해먹고 옷도 예쁘게 입고 어디 나가면 여자분들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아무렇게나 막 다니지 말고 뭐 그렇다고 뭐 열어날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예쁜 게 좋잖아요. 꾸미는 거 좋잖아요. 그래야 삶이 건강해지더라고요. 건강해지더라고요.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삶의 무거움과 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기뻐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페이스북에 가끔 들어와서 댓글도 달고 아마 제 날개새도 열심히 구독해주는 친구분이 아닌가 싶어요. 우리 자매님이고 뭐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니까 나이가 제 생각에 40대는 아닌 것 같고 40대인가? 그래 하여간 대학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자매님인데요. 암투병 중이에요. 가끔 병원에 가고 또 아프면 또 여행에도 가고 그러는데요.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달아줘서 이렇게 가끔 그 글이 뜨면 보는데요.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. 얼마 전에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썼는데요. 심심해가지고 그 세탁기에 들어갔다네요. 세탁기 속에. 그래가지고 남편 보러 꺼내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깔깔거리고 그러는데 재밌게 사시는 분이구나. 암에 짓눌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장난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힘들 땐 좀 힘들어 하다가도 조금만 기운 차리면 장난치고 웃고 그러고 사는 일은 삶의 내공이 참 강한 겁니다. 오늘 명절인데요. 아무렇게나 보내지 마시고요. 한번 한복 꺼내 입어보셔요. 그리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보내보세요. 그리고 기쁘게 활발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야 올 한 해도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무거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살지 않겠습니까?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하세요. 기쁘게 사세요. 웃고 사세요. 장난치고 사세요. 작은 일, 범사, 그냥 하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겨서 늘 기쁘게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오늘 편지는 여기서 끝냈겠습니다.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댓글로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러셔요.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댓글 뽑아서 전 읽어드리고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